엄마 아빠는 당장 절 집에 데려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. 당연하지. 성민이 너무 마음고생 심했겠다. 조심히 올라가고. 이모, 그동안 감사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너무 고생했어. 저도 이모에게 안긴 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. 이모는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으시더라고요. 너 가면 안 되는데.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. 제가 죽어야 정우 형이 산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. 그때 그분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어떤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간 게 아닌가. 큰인원님도 약간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갔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. 할머니도 이모부도 그리고 늘 제 곁에 있었던 이모까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모 집에서의 여름방학. 제 방학의 끝은 형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이었을까요? 진짜 무섭다. 아니 저기 사실 이모가 거의 엄마 같은 존재인데. 근데 이모도 결국은 알고 있었던 거네, 그죠? 이모가 이제 암묵적으로 약간 좀 동의를 한 건가? 이야 아주. 네 맞습니다. 그 사연 초반에 그랬잖아요. 네. 사촌형인 정우 형이 네, 아파서 2년 동안 만나질 못했다. 근데 그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때 할머니가 손주를 낳게 달라고 굉장히 좀 빌었대요.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. 손주를 살릴 방법을 찾다가 재물을 바쳐보자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비슷한 또래인 우리 성민 씨를 고른 거. 그렇지. 잔인하다. 아니 그 저기 남을 또 유인하면 남들은 의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카니까. 자연스럽게 방학 때 의심 안 하는. 의심 없이. 와 진짜 폐륜이네요.